치장 좋죠. 오, 마늘만두? 뭔가 궁금해요. 마늘이 들어갈까요? 우와, 우와, 떡갈비, 강정. 주말에는 이렇게 전통시장에 가는 것도 오, 너무 좋죠. 네. 즐거운 거죠. 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약간 하고. 출출할 때. 네. 여기 진짜 다 마늘과 관련된 네. 먹거리들이에요. 마늘. 마늘이 나요, 마늘인데? 여기 이제 마늘 순대하고 마늘바퀴 뜨빵 나는 즐겨 먹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살 녹아요. 마늘바게트도 맛있죠. 우리 아는 맛이에요. 그렇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아 먹고 싶네요. 근데 순대는 조금 생소하다. 마늘 순대. 네 맞아요. 어. 마늘 순대는 처음 보네요. 후추. 걸리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누나, 농가가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파티 좀 하려고. 와. 와, 밖에서 약간 코가 시릴 때 이렇게 해먹는 것도 맛있죠, 밖에서. 오. 마늘. 오. 마늘 아니, 고추장. 오. 마늘 간장절 인상하지. 오. 마늘정. 삼겹살은 마늘이죠. 그죠? 크기하고 마늘하고 싸야지. 또 이거 시킨 거. 이걸 딱 넣고 두게. 와, 이래 된다, 끝내죠. 자, 주말에 메뉴 하나 추가했습니다. 삼겹살, 네, 좋습니다. 딱 들컥한 맛이 있어갖고 맛있어. 아, 그래요? 야. 마늘이랑 진짜 같이. 마늘이죠. 네. 저렇게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 그렇겠죠, 실제로는? 작은 거. 작은 거요? 예, 이거 작은 거요. 이렇게? 예, 예. 오, 큰 차이가 나네요. 이거 작고 이거 크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하고 5cm 이상 되면 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지예요. 5cm 이상. 와, 진짜 크네요. 수라하는군요. 아, 뭐 워낙에 그냥 유명하죠. 지리적 표시가 돼 있는 마늘입니다. 지리적 특산품. 지리적 표시라는 거는 원래 이제 유럽에서도 생성된 제도인데요.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인도 홍차 유명하죠.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는 우리 지역의 유명한 지역 특산품의 명칭을 법으로 등록해서 상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 지리적 표시 제품을 보시면 이 상품은 품질이 우수한 진짜 지리적 특산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